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격상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소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공목, 예, 뜻을 같이 하는 부산의 총회, 경북대 명예교수회, 대구문화재단의 이성익 대표님 참여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 그림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시민 유치 추진단 단장 다시 결정하라는 대구 시민 민과 간의 의지를 다진 또 고도실 강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대구에 그냥 미술관 하나 오라 이런 게 아니고 대구에 뿌리를 둔 사람이 대구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강력히 지속된 주민의 열망을 담은 운동으로 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천연! 부당함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 세계 미리 찾고 싶은 명소 우리 지역과 청년들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로 키워보려던 대구 시민들의 간절한 영혼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뜨거운 현안을 수도권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예총과 대구 미술협회를 비롯한 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서명운동 이건희 컬렉션의 지방유치는 문화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집결된 영향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더욱 승화시켜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의대회를 준비해 주신 지역 지도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대구는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지역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 원천 무효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 원천 무효 적각 철회 결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건립한 무력감이 느껴지고 화도 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마땅한 차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오늘까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큰 힘을 받고요. 성급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것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비수도판 공 다시 결정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은 시기에 위배됩니다. 이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이 미술관을 건립하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각해져 지방을 추어 세계 최저 출산율을 더욱 낮추게 되어 대한민국의 장기적 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문화의 균형 발전을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을 철회하고 비수도권의 공모를 통해 다시